주간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해시태그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팀프레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걸그룹 스테이시가 새로운 노래 버블로 컴백했습니다. 이번 노래 역시 스테이시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었는데요. 역대급 스포드를 보여준 이후부터 스테이시가 중소기획사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들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소속사도 포기한 스포일러. 보통 아이돌들이 컴백 전에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사들은 아이돌들의 언행을 조심시키고 머리색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모자를 씌우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스테이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꾸 대형 스포 사고를 쳐버려서 이제 소속사는 대놓고 스포일러를 컨텐츠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죠. 독특한 방법으로 타이틀곡의 가사를 스포일러하거나 아예 뉴스 방식 컨텐츠로 그동안 어떤 스포일러를 했었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번 컴백 전 라이브 방송에서 누군가 대형 사고를 치는 스테이시에서 이번에 가장 큰 사고를 친 멤버는 시은이었는데요. 아, 이거 될지 몰라. 어, 이런 노래 있지 않아? 우리 노래 중에? 나나나나나나 좋아 날게. 아, 좋아. 어디로 될지 몰라. 이거 뭐지? 때는 7월 12일 시은이는 라이브 방송 도중 제목도 공개되지 않았던 타이틀곡의 가사와 음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이후 다른 멤버들도 고삐 풀린 듯이 라이브 방송마다 하나씩 스포일러를 던져주었고 가장 최근에는 윤이 이제 다 해서 할 것도 없다는 가운데 또다시 노래의 음을 무의식 중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좋은 것만 기억해보여. 이처럼 멤버들이 무의식 중에 대형 스포일러 사고를 치는 것은 그만큼 몸에 자연스럽게 배일 정도로 많은 연습을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스테이시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좋죠. 레코딩 비하인드. 스테이시는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을 녹화한 레코딩 비하인드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멤버들의 라이브 실력을 믿고 있는 스테이시는 데뷔 초창기부터 레코딩 비하인드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주었죠. 스테이시의 레코딩 비하인드 컨텐츠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멤버들이 직접 이번 곡에서 어떤 느낌으로 녹음했는지 어떤 포인트를 신경 썼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스테이시 멤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래를 이해하며 부르는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프로듀서와의 케미인데요. 스테이시는 트와이스의 라이키, 우아하게 등을 작곡하고 놀면 뭐하니 방송에 나오며 인지도를 쌓은 블랙 아이드 필승의 라도와 대부분의 녹음을 진행하고 있죠. 인기 작곡가인 프로듀서가 멤버들에게 어떤 디렉팅을 해주더라도 디렉팅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출력하는 스테이시 멤버들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놀라면서 즐겁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음실에서 보여준 멤버들의 노래 실력은 무대 위에서도 이어지죠. 라이브 인증. 스테이시는 데뷔 초부터 놀라운 라이브 무대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멤버 모두가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브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다, 라이브를 너무 잘한다 등의 칭찬들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무대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스테이시이기에 유독 라이브 인증 영상이 많은데요. 공연 중 음향사고로 MR이 제거되어도 그냥 부르며 라이브를 인증하기도 하고 무대 도중 일부러 코를 막아 코맹맹이 소리로 라이브 중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는 가사를 실수로 틀려서 라이브를 인증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애드립 까지 안정적으로 라이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기에 많은 팬들이 더욱 스테이시의 무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스테이시 멤버들은 이런 라이브 실력을 키우기 위해 데뷔 전부터 좁은 연습실을 뛰어다니며 연습했다고 하네요. 리더에 관한 이야기. 아이돌 그룹에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그룹의 색을 보여주기도 하고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들은 한 명의 리더가 계속 팀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부담감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몇몇 그룹은 리더를 교체하기도 하죠. 보이그룹에서는 위너가 다리 부상이 원인이 되어 송민호, 강승윤, 이승훈 순으로 리더가 교체되기도 했고 걸그룹에서는 티아라가 팀의 여러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리더를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스테이시에서는 그동안 수민이가 2년이 넘 함께 리더를 맡아왔었죠. 하지만 올해 4월 1일 스테이시는 리더가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멤버들이 역량이 충분히 올라왔고 팀워크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동마다 멤버들끼리 두 명씩 돌아가면서 리더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컴백에서는 시은이와 세은이가 더블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새로운 리더로 팀에 어떤 매력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사람은 리더가 되자마자 중요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첫 월드 투어.
이전 리더였던 수민이는 소속사를 중소가 아닌 소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테이시의 소속사는 작게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스테이시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다시 한번 아이돌계 중소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난번 노래인 테디베어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하고 초동 음반 판매량 약 34만 장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컴백 역시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또다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더욱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데뷔 첫 월드투어. 스테이시는 이번 컴백 활동을 마친 후 9월 23일과 24일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미국과 아시아 등 11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월드투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투어가 기대되는 이유는 앞서 소개했듯 라이브가 완벽한 스테이시이기 때문이죠. 이번 월드투어를 통해 스테이시가 더욱 성장한 글로벌 K-POP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밝은 에너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스테이시. 이번 버블 컴백 활동과 월드투어까지 건강하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스테이시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시의 이번 컴백곡 버블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듀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든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생사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